오늘 이사에서 31장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이사에서 31장에는 무엇이냐 구절 말씀 오늘 마지막 끝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푸은 시원해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 어떤 때는 이 불이 사랑의 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미 하나님도 되시고 또 인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을 태우는 불이 될 때는 인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는 그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이요, 멸망의 불이 되어집니다. 공의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살리는 불이요, 어떤 때는 죽이는 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냥 그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되어 지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돌이 되는 십자가의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치는 반석이요, 넘어지는 돌이 되어진다. 그와 같이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은 또한 풀무 뿌리시다. 근데 그 풀무 뿌리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장 21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와의 풀무가 그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성전에 문이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그 풀무뿔에 던져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풀물불에 던져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여호와의 불이 사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행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다. 주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에서 31장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우리 어저께 애굽과 같이 맹약을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이사사 31장에도 똑같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호 구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실제로 역사상에서 유다 백성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 말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마병과 병거가 많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의지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애굽은 어떤 나라였느냐? 첫 번째 이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게 하셨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스라엘 북왕국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가 11기 하 16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행한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들을 포위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 주관자,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양의 피흘림, 그 화목재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절대로 다시 내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뱀은 바로 날아다니는 뱀.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에 죽게 만든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대에 노뱀을 다니. 자, 이 노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달리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율법은 죄는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그 십자가에 다르신 것, 그 높은 장대에 다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율법이 죄의 값을 요구하는 그것이 달린 것을 말하고 있고 마귀의 정제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와 같이 다시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다시 또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의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병과의 많은 물 마병이 많은 그것을 의지하느냐 이 말은 바로 세상에 마귀가 주는 세상 것들 육적인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국가의 화친과 맹약은 육체 사람들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되어져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내 피름을 낳았다. 근데 그내 피름을 원어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타락한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떨어진 자, 실패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연합되어져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그 안에 가져서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는 그 영혼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네피림이 당대 용사여 장대한 자라 그랬어요 안악자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잘나가고 크고 위대하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어떤 존재이냐 네피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아무리 장수같이 높아할지라도 그는 실패자 타락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안낙자 선을 대표가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맞서서 싸운 자가 다윗입니다. 안낙자손의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 고 그랬는데 안낙자손들이다 가드에 몰려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때 다윗이 나아가서 그 물맷돌 다섯으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창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이 말씀이 이사 3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악모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어려움이 처할 때에 내가 너희로 회귀하고 돌이키도록 아수르를 보냈는데 그들이 너를 침공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애국과 화친하며 그 병고와 마병을 의지하느냐. 이것은 육체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와께서 호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육체를 의지하고 만약에 그러한 육체의 것들과 합하여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패악한 타락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돕는 자인 너와 함께하는 육체 사람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너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 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이스마엘은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무엇을 말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 이스마엘, 율법이 낳은 아들들은 모아 연합이 돼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녀예요. 예루살렘이 낳은. 바로 세라, 하나님의 아내인 예루살렘, 그 세라가 낳은 자식기, 복음으로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람이 우리 심령을, 우리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육체와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애국과 화친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을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 사는 순종의 종이라면 의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화친하며 애굽을 의지한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겔서 29장에 애굽과 화친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지팡이요? 갈대 지팡이.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왜왜 왜 그런 지팡인가? 이그 애굽이 갈대 지팡이니까 그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나약한 것 같은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으로. 유다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다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앞에는 갈대지팡이라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의 말들은 그애굽의 말들 아무리 병고가 많고 마병이 많고 말들이 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일 뿐이다 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 우신듯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한번 말씀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마음이 들을 때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맛보고 그 영의 생각이 주는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에 따르는 것은 고린자도서 10장을 살펴보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먼저 볼수 있겠어요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난 자그 사람들은 재물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사를 지낸 것에 참여한 자들이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목사님들이 제사 지내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유다가 애국과 함께 화친하며 맹약하며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화합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로 세상 마귀 또 마귀의 졸개 귀신들과 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역시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으로 표현한 것은 양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상이요, 내게 베푸신 음료이요, 그 잔입니다. 세상 잔과 하나님이 주신 잔은 절대로 겸하여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늘로 온 지혜와 세상이 주는 말은 결단코 같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것은 영의 말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육의 말이기 때문이다.골로스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 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는 마치 탐심만 우상숭배인 것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력, 탐심,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수르가 무너지냐? 열1기하 19장을 보면은, 유다 성을 그들이 둘러싸고 무너뜨리고자 하였을 때에, 그 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 하면은 그 징조를 보이시면서 남은 자의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35절에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이사에서 31장에 분명히 이 아수르가 칼에 의해서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죠. 여호와의 심판의 칼 여호와의 진노의 칼에 의해서 삼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5절 6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만군의 여화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할 것이니 돌아오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 새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요 나는 그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에 살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들,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은우상과 금우상을 다 날려버려라. 라는 말씀, 골롯에서 3장 5절에 했던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음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돈, 명예, 또한 어떤 사람, 어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내 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짝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음란이에요.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던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비스 5장 5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승배자, 골로스 3장 5절의 말씀과 같은 것들이 있는 자들, 그들은 다 그리스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기치를 올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것들은 기억조차 할수 없도록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성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시고 찾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2사 31장에도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구절절에 매 장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구원이이다.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며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